용어가, 자, 모르는 용어가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, 먼저 이 용어를 알아야지 이거를 진행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, 모르는 게좀 있어도요, 아,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. 왜냐면은, 이거를 다100% 이해해야지라고 덤비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. 이 미니 스택은 소단위 명세서예요. 자, 그래서 이 소단위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자,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처리 절차를 자, 구조적 언어 등으로 표현한 거. 그래서 자, 지금 급여 계산을 수행한다 하면 하는 것도 있으면은 자, 이러한 그 내용들을 작은 박스로 이거를 이제 그 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자, 급여 계산. 계산한 다음에 형태 파악. 파악을 한 다음에 자, 사무직. 그다음에 뭐 기능직. 그래서 사무직은 곱하기 8,000, 기능직은 8,500. 한 다음에 뭐 내역서 기록. 자, 요러한 그 과정들 있죠? 자, 이런 과정들을 작은 단위씩 이거를 표현한 거. 자, 요런 것들을 미니 스펙, 즉 소단위 명세서라고 이야기합니다. 17번은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요거는 뭐 요거라고 이야기했죠? 객동기, 즉 처음에 순서가 객체도, 자, 그 다음에 상태도, 그 다음에 기능, 기능도, 뭐 기능 무효 이렇게 했어요. 객, 이거 뭐라고 했어요? 객, 동, 기. 그래서 이 객, 그 객체도가 만들어지고